제자들교회가 17일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감리회 남부연회 대전동 지방 이병호 감리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참고 기다리며 사랑함과 같이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안아주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자들교회 김동현 감독은 장로의 직분은 더욱 헌신하며 섬기기 위한 자리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상철 장로, 노수중 장로, 신상욱 장로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